자, 나는 대한민국 여기 내 사진도 찍어. 인정한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나의 신분증은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있는 사람 중에 일부를 연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행자 중에 체류에게 맞아서 화상을 입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행된 사람이 여러분들 속에 저 뒤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찰 여러분께 정식으로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나의 요청에 대해서 책임자가 나와 나를 안내하든지 아니면 길을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범을 체포하겠어. 손들지 마. 현행범을 체포하겠어. 손들지 마. 너희들 사진 찍혀. 현행범을 체포하겠어. 이게 아니고 변호사를 맞으시던데 지켜주세요. 너희들 사진 찍히면 현행범이야. 너희들 손해배상으로 아이고, 니들이 책임질 일이 없잖아. 현행범을 체포하겠습니다. 당신들. 봐봐. 현행범. 현행범이니까. 당신들은. 현행범 사진 찍어. 사진 찍어. 밀리지 마세요. 밀리지 마시라고요. 현행범. 현행범 잡으세요. 잠깐만. 자, 여기. 자, 미쳐. 핸드폰. 니네 때문에. 나와요. 쓰지 마. 자, 나 지금, 지금 변호사 한 분한테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변호사 접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분만 들어가자니까. 자, 나는 변호국 변호사입니다. 접견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현행범 한 분만 들어가자. 자, 접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막지 마세요. 막지 마. 막지 마세요. 한 분만, 한 분만. 자, 막지 마세요. 한 분만 들어가. 변호인만 들어간다니까. 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이 체포가 돼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인 접견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을 비키세요. 변호인으로서 접견할 테니까 길을 비켜주세요. 그림만 들어가. 아시겠습니까? 손 부러져. 밀지 말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변호인 접근하는 빨리.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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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형자를 찾아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과 함께